호주엔 신기한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캥거루나 코알라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부터 에뮤나 쿼카 같은 동물들까지 신비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엔 얘네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말도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너구리입니다. 생긴 것부터 오리인지 너구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 녀석은 신이 장난쳐서 만든 동물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179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주지사였던 캡틴 존 헌터라는 사람이 박제된 오리너구리를 영국으로 처음 보내게 되었는데 오리너구리를 처음 본 그 당시 학자들의 반응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학자들은 사기꾼이 다른 동물의 부리를 붙여 장난질을 한 것이라고 무시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이 녀석의 존재가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박물관 자연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자연학자 조지 쇼 박사입니다. 처음에는 박사도 사기꾼의 소행으로 알고 무시했지만 너무도 감쪽같은 오리너구리의 박제를 보곤 직접 해부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박사는 이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전에 이름조차 없는 이 동물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고민하다 오리너구리의 발모양을 보곤 물갈퀴라는 뜻의 플래티퍼스라고 지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준 박사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믿을 수 없는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지만 조류의 특징인 부리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부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쪽 가장자리의 부리는 두개골에서 뻗어나와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부리 안쪽은 뼈가 없는 말랑말랑한 맨살로 이루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끼 때 가지고 있던 이빨이 자라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 이빨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유류지만 새끼가 아닌 알라스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포유류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종인 단공류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단공류의 동물들은 가시두더지와 오리너구리 단 둘 뿐입니다. 이 녀석들은 위가 없어 섭취한 먹이는 바로 창자로 직행하고 직장과 생식기관이 이어져 있는 총배설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똥오줌과 알이 하나의 같은 구멍에서 나옵니다. 알이 아닌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의 특징을 이 녀석은 완전히 어긋내고 있습니다. 얘는 심지어 젖꼭지도 없습니다. 젖이 없는데 새끼에게 모유는 어떻게 먹일까 싶지만 오리너구리는 땀샘에서 젖이 흘러나와 새끼는 어미의 피부를 땀을 빨듯 빨아먹습니다. 또 이 녀석은 포유류 주제에 상어처럼 자기장으로 먹이를 탐지하는데 눈을 감고 잠수하여 물속에 숨어있는 가재 같은 것들을 탐지하여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까지 있습니다. 오리너구리의 독은 수컷에게만 존재하며 며느리 발톱부터 발꿈치 뼈까지 이어지는 독을 전달하는 가느다란 독관에서 작은 동물 정도는 끔살할 수 있는 신경독을 뽑아냅니다. 이 독은 사람까지도 끔찍한 고통과 함께 온몸이 마비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독인데 모르핀을 포함한 진통제로도 효과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귀엽게 생겼다고 함부로 만지기엔 상당히 위험한 동물이지만 사실 살면서 이 녀석을 만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리너구리는 호주에서만 서식하고 있고 호주 외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살아있는 오리너구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호주 내에선 20센트 동전에도 오리너구리를 새겨넣을 만큼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유류면서 완벽하게 포유류임을 부정하는 오리너구리를 학자들은 도저히 어느 곳에 분류를 해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 그냥 오리너구리과라고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포켓몬스터의 고라파덕도 이 오리너구리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